일요일 오후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사람들이 수원행 고속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다리던 금호고속버스는 오지 않고 모 관광회사 버스가 승차장에 들어섭니다. 승객들은 광주 수원이라는 종이 표지만 보고 관광버스에 오릅니다. 당연히 고속버스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관광버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닌 줄 알고 안 타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저거니까 타라고 해서 보니까 조그맣게 금호고속이라고 스티커만 붙여놨더라고요. 금호고속버스 대신 관광버스를 타게 된 승객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광주고속이나 삼화고속 타고 싶지 다른 관광버스는 타고 싶지 않아요. 같은 요금을 내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같은 날 금호고속 배차표입니다.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동안 9대의 버스가 배차돼 있습니다. 버스 번호 대신 협정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금호고속버스가 아니라 관광회사 버스로 대신 운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청버스인 셈입니다. 지난 21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정규 금호고속버스 대신 광주 수원을 오간 관광버스는 확인된 것만 30대에 이릅니다. 금호고속은 한 달에 최대 400여 대의 관광버스를 하청 방식으로 끌어들여 정규 노선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호고속이 자기 회사 고속버스 대신 다른 회사 관광버스로 정규 노선을 채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말이면 승객이 평일보다 3배 이상 늘어나지만 증차 등 투자는 하지 않은 채 수익만 올리려는 속셈에서입니다. 관광버스 한 대를 하청으로 쓸 경우 금호고속은 관광회사 측과 4대 6으로 수익을 나눠 갖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호고속은 주말에 승객이 늘면서 차량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 주말 대수, 그 다음에 주중 대수, 거기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고객님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협정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설득력이 없는 설명입니다. 취재 결과 차량이 부족하다는 금호고속은 주말 동안 고속버스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1일 금요일 나주 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앞입니다. 금호고속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혁신도시 임직원들을 서울로 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노선 다니다가 이제 뒤돌아 오래.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죠 이제. 정규 노선의 버스가 부족하다면서도 고속버스를 전세 버스로 빼돌려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한 달 평균 500대 가까운 고속버스를 전세버스 용도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달 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고속버스를 전세버스로 빼돌려 공백이 생긴 정규 노선은 하청버스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비해 협정 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는 법규를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호고속은 이 같은 편법 운행을 통해 전세 영업과 하청 영업 양쪽에서 각각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금호고속에서는 그걸 악용해가지고 저희 전세버스 업종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이 전세버스 업종에는 노선버스를 투입시키고 반대로 공동운수 협정을 전세버스와 맺은 다음에 노선버스 업종에는 전세버스 차량을 일정 수수료만 주고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금호고속이 증차 등 시설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동안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승객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검증이 되지 않은 차량과 운전기사에게 안전을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고 등 잇단 대형 버스들의 사고는 승객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런 설명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서 좀 돈을 좀 들더라도 우등버스를 타려고 하고.
주말 금호고속을 타기 위해 터미널에 가는 시민 중 상당수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고속버스 대신 하청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KBC 천정인입니다.